자, 일치와 화법의 수 어디 할 차례지? 간접의 문제풀이 할 차례인가요? 83 안 했습니까? 그렇군요. 오케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화법. 엄마야? 너 왜 이러니? 자, 그래서 의문사가 있으면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그녀가 나한테 말했다! 오케이. 의문사가 있으니까. 너 어디 가니? 이런 거죠. 그녀가 나한테 말했다 하고 쌍따옴표 하고 너 어디 가니 였다면 걔가 어떻게 바뀌냐. 그녀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갔었는지를 말했던 게 과거니까. 그렇죠. 시제도 맞춰줘야 되죠. 그러니까 약간 종합 예술이라 그랬습니다. 화법은 생각 동시에 이제 그 사람의 뇌가 여러분들 좀 발달했으니까 이제 한 번에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 게 화법이란 문법의 매력이죠. 매력적이죠.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하기가 힘들다. 뭐 연습하면 되겠죠, 뭐. 자, 그래서 관련된 문제들 살펴보면 먼저 A, 보기와 마치 바꿔 쓰라 했는데 지금 이제 쌍따옴표 있는 걸 쌍따옴표 없애라고 했으니까 무슨 화법을?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그렇죠. 바꾸라는 거고, 뭐, 얘 보면, 저스틴이, 뭐, 저스틴, 뭐, 아마 여기다가, said, 이런 게 생략된 것 같아요. Justin said, what are you doing? 저스틴이 말했다. 너뭐 해? Just asked. 여기에 이제 you니까, 나한테 물어본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what I was doing.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지를. 자, 가만 보면, 이제 여기에, 일단, you는 I로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R는 U 뒤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일단 I랑 쓰는 거니까 I am이 됐겠죠. What I am doing인데 여기에 am이 다시 said를 쳐다보고 아나 과거 돼야 되겠구나 하면서 시제 일치하기 위해서 am도 was로 바뀌는. 그래서 are you는 묻는 느낌이었는데 I was가 되는 이런 묻지 않는 느낌으로 바뀌는 거니까 여기에 있던 are you가 Are you라는 물음표 붙일 수 있는 녀석이 I was의 어순으로 바뀌는 문법은 간접 의문문이란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I am이 안 되는 거는 시제의 일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you가 I로 바뀌는 건 해석 능력이죠. 맞습니까? 나한테 말했다. 너뭐 하니? 그랬으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 중이었는지를 물어봤다. 이렇게 총세 가지 문법이 들어있고, 만약에 여기에 What are you doing? Now까지 있었다면 이 Now는 뭐로 바뀌게 되냐면 What I was doing? 그렇죠. Then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Now가 Then으로 바뀌는 문법은 이것도 마찬가지 You가 I로 바뀌는 거하고 똑같은 어떤 능력을 그렇죠. 해석 능력을 물어보는 이런 내용들이 화법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뭐 분위기상 뭐 보니까 여기다가 전부 다 딘이 말한 사람이 전부 다난 거야. 나한테 말한 거야. 여기 보니까 뭐 유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거 뭐 질문 받은 사람이 또이 보스 입장에서 유인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에 제이슨이 하는 말을 듣는 사람도 전부 유 그러니까 제이슨 여기에 뭐가 전부 다 생략됐다라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냐면 딘 said to me. The boss said to me, Jason said to me가 다 생략된 거예요, 지금. 나한테 말했다, 나한테 말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답이 어떻게 될 거냐? 딘이 뭐한 거예요? 딘이 ask도 했는데 me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why I liked the book. 그렇죠. 내가 그 책을 왜 좋아하는 딘이 나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그 책을 왜 좋아했는지. 자, 그러면 좀 이따가 이거 약간 뻔한 질문인데 여기에 이제 간접 의문문 간접 화법으로 바뀐 걸 전부 다 1, 2, 3, 4, 5를 해볼 거거든요. 그렇죠? 1, 2, 3, 4, 5를 해보면 뭐가 되고 그러면 얘가 결국은 이 부분이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려야 된다라는 게 증명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이 what I was doing이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려야 되는 건다라는 것도 우리가 짚고 지나갈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보스가 직접 한 말을 보면 보스가 나한테 말했는데 what time is the meeting? 그래서 회의가 몇 시냐? 라고 물어본 거죠. 회의 몇 시냐? 라고 나한테 말했습니다. 그러면 더 보스가 asked 했고 질문 받은 사람이 me고 그러면 남아있는 건 what time the meeting was. 그래서 the meeting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간단하게 살펴보면 what time is it 이었던 게 what time it was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is it이 it was로 어순이 바뀌는 건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 되는 문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에 what time it is가 아니고 was가 되는 건 시제일치라는 문법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Jason said to me. 제이슨이 말했는데 who gave you the laptop? 그래서 제이슨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누가 존니 너에게 그 노트북 컴퓨터를 랩탑 누가 너한테 줬어? 자 그래서 마지막 3번 문제에 좀 특이한 점은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이슨 asked me who 오 그렇지 had given me the laptop 됐습니까? 그리고 물음표예요? 마침표예요? 오케이 요거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뭐 안 튀어나갔죠? 이게 주절입니다. 주절 됐습니까? 물음표 할 이유가 없죠. 오케이. 나에게 그 랩탑을 누가 주었었는지 자 여기서 몇 가지 특이한 점은 일단 who gave가 who had given이 된 건 어순이 바뀌고 있습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바뀌지 않은 이유는 뭐가 뭐인 무슨 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주어가 의문사인 직접 의문문이었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일 때도 어순은 바뀌지 않지만 여기에 지금 gave가 누구를 만나고 있냐? gave가 asked를 만나죠. 과거가 뭐를 만난다? 과거가 과거를 만나면 뭐가 돼야 된다? 뭔 과거 돼야 된다? 대과거가 돼야 되는 거죠. 누가 줬었는지를 어순은 바뀌지 않고 시제는 과거가 과거를 만난 대과거 시제로 바뀌어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3번 선생님이 문제 풀 때 특이하다고 한 건 어순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였고요. 자 먼저 선생님이 이제 다 미리 질문했던 거 이거 여기에 썼는 문장들 뭐 여기 이 문장 이 문장 이 문장 이 문장 포함해서 전부 다 1, 2, 3, 4, 5 해봤더니 뭐고? 사형식이죠.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 그러면 what I was doing 이라든지 why I liked the book, what time the meeting was, who had given me the laptop 이 부분인 문법적으로 전부 다 무슨 절의 역할하고 있다? 그렇죠. 명사 절의 역할하고 있고 무슨 의문문인 거예요 전부 다? 간접 의문문.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은 전부 다 명사절이다라고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기 전까지는 명사절은 뭐밖에 없었다? 그렇죠. 겁 만드는 대수로 만들어진 명사절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if로 시작하는 뭐 명사절이라든지 또 의문사로 시작하는 이런 명사절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의 문법의 폭이 넓어진 거겠죠. 자, B. 이번에는 거꾸로 해보랍니다. 그래서 쌍따옴표가 없는 걸 쌍따옴표 있는 버전으로 바꿔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을 만들 줄 아는 능력. 이 해석이 뭐고 그렇다면 이 해석이 어떻게 되니까 여기 어떤 말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런 거 하는 건데 He asked Fiona who had told her about their job입니다. 그러면 그가 피오나한테 물어봤는데 누가 그녀에게 말했었는지 뭐에 대해서 그 직업에 대해서 여기에 her는 당연히 피오나 내신 건 거죠? 자, 이거 해석을 좀 써야 될까? 그러면 뭐 그는 피오나에게 물었다. 누가 그녀에게 말했는지 그 직업에 대해서 를 쌍따옴표한테 쌍따옴표 안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피오나에게 말했다겠죠. 하고 쌍따옴표 안에 뭐 집어넣을래요? 누가 너에게
말했니? 그 직업에 대해서. 그쵸? 또 이런 걸 만들면 그러면 he said to Fiona. Fiona. 오심표, 쌍따옴표, who told you about the job. 이렇게 하고 무슨 표? 물음표 하면 되겠죠. Who told you about the job? 누가 너한테 말했니? 자, 여기에 had told, 그러니까 지금 이제 be, 이게 문제 순서를 가만 보면 3번에 지금 한번 뭐가 답이었냐 하면 여기에 이렇게 대과거가 답이었죠. 그리고 나서 B에 1번에 대과거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대과거가 그러면 그 말하던 당시에는 무슨 시제가 될 것다? 과거 시제가 됐겠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됐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만나서 요런 게 튀어나온 거니까 그 과정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고 손이 좀 아프겠네. Ronald asked me where Maria parked her car 했는데 일단 아이구야 엉뚱한 데서 컨트롤 A를 눌러버렸네. 에이 형 바쁘다고 이러지마. 네가 방해 안해도 바빠.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 여깄나? 어. 좀 너의 컨트롤 A. 그러면 이제 호날두가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들어오시죠. 네. 저희 아, 예. 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꺼놨어가지고 켜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월드가 asked me, 나에게 물었다. Where Maria parked her car? 마리아가 어디에 그녀의 차를 뭐 했는지? 주차했는지를 이렇게 써있는데 그러면 이제 호날두가 나에게 뭐 했다? 짱따옴표 안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아니 우리말로 먼저 그쵸. 여기에 미하고 마리아가 동일인이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증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오케이.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마리아는 여전히 마리아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마리아가 어디에 그녀의 차를 자 무슨 시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나한테 말했는데 결국 내가 뭘 어떻게 하는지 물어본 게 아니고요. 제3의 인물인 마리아가 자, 야 마리아 걔 차 어디 주차해 놓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로널드 네. said to me 잠깐만요. 로날드 아이고 아프다. 로날드 예 네, 네. said to me 그래서 where park her car 됐습니까? 그녀는 차를 어디다 주차하는 거야. 자 이게 좀 특이한데 이제 뭐 스페인에서 얘는 H 같은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이 스페인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음이 호날두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고요. 분명히 등에는 축구선수 등에 RONALD라고 써놨는데 사람들이 중계하는 사람 자꾸 호날두 이렇게 얘기하잖아. 로날드라고 안 그러고. 그런 이유입니다. 오케이. 축구를 안 봐서 모르겠다. 나 Mr. Erickson asked his daughter, how many eggs she wanted?를 해석을 쓰면 뭐 에릭슨 씨가 에릭슨이 물어봤네요.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How many eggs? 그녀가 얼마나 많은 달걀들을 원했는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쌍따옴표에 이거 에릭슨이 그의 딸에게 말했다. 쌍따옴표 안에 뭐 넣을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하면 뭐 Mr. Erickson said to his daughter. 뭐 여기만 하겠습니다. 쌍따옴표만 아깝아서. 그래서 How many eggs do you want? 라고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 관로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만 했구나. 그래서 Tom asked, 얘는 뭐 요거 가지고 뭐 만들면 되겠으니까 Tom asked and how often she went shopping. How often she went shopping.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Tom이 N에게 물어봤다. 얼마나 주 그녀가 쇼핑을 갔었는지. 됐습니까? 좀 이따가 직접 화법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I asked them where they kept the money. Where they kept the money고요. 나는 그들에게 물어봤는데 뭘 물어봤습니까? 어디에 그들이 돈을 보관했었는지. 나는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돈을 어디다 보관해뒀는지. 그 다음에 Linda asked me what time the bank closed. What time the bank closed. 그럼 해석하면 린다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몇 시에 그 은행이 닫는지. 몇 시에 닫는지 물어봤다. 오케이, 밑에 것도 뭐 바로 가볼까요? 오케이. 나는 그에게 그의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그의 사무실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게 어디 있는지 물어본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 일단 아이가 애쓱도 했는데 질문 받은 사람은 힘이고 where his office 그렇죠. 시제가 과거니까 was죠. I asked him where his office was. 그 다음에 그녀는 나에게 내가 언제 도착했는지라는 그거를 물어봤다. 그래서 she가 asked me 해놓고 when I arrived 끝났네요. 내가 언제 도착했는지 when I arrived. She asked me when I arrived. 오케이. 자, 이렇게 쭉 되었고요. 그럼 얘들 이제 화법 전환해 보겠습니다. 먼저 Tom asked Anne how often she went shopping. Tom이 Anne에게 물어봤는데 얼마나 자주 그녀가 쇼핑 갔는지는 어떻게 되냐? Tom이 said to Anne how often, 그렇죠. How often do you go shopping? 너 쇼핑 얼마나 자주 가? 여기에 Anne과 she는 동일 인물이죠. 그러면 탐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2인칭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How often do you go shopping?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넘어갈 때 보면 do you go 현재 시제인데 얘가 애슥들을 만나죠. 그러니까 she went로 바뀌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said to them이고요. I said to them 쉼표 쌍따옴표 Where do you keep the money? 라고 물어봤겠죠. 니들 돈 어디다 보관하니? 됐습니까? 오케이. 다 맞았어요? 틀린 거 있으면 고치세요, 빨리. 2번째는 맞았어요.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Linda said to me가 될 거고요. Linda said to me. 쉼표 쌍따옴표. What time? Do 뭐? Do bank? Closed. Close the bank. Okay. 몇 시에? 그것이 닫는다. It
클로즈 이즈 그것이 닿니?